4명에서 가장 좋은 점이 있어? 일단 쪽수로 앉아. 쪽수로 앉아. 쪽수로 안 밀린다. 우리 인원으로 기선제압할 수 있다. 키코의 스몰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키코의 스몰룸. 오늘의 게스트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민국의 최다 인원의 걸그룹입니다. 더 섬세하게 드리자면 S3과 S10입니다. 누구세요? 저희예요.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와. 트리플S S10 메인 보컬 다현입니다. 트리플S S3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스몰룸에는 룰이 있습니다. 반말 모드를 해야 돼. 맞아요.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괜찮으시죠? 그래. 어. 와. 다현이가 베이킹을 좋아해서 또 머랭 쿠키를 준비했고. 언니 오늘 하루 종일 머랭 얘기했어. 머랭 얘기했어? 먹고 싶었어?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머랭 쿠키 먹거든. 그리고 지우를 진짜... 위해서 피 아이스티가 먹어요. 피 아이스티가 먹어요. 근데 요거를 준비했어. 와, 미쳤다, 그리고 미쳤다. 스콤 논트통 브랜드가 있나보더라고. 그래서 되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 너무 정확해. 난 키코위키니까 준비했어. 짱이다. 아, 맛있겠다. 근데 머랭쿠키를 왜 좋아해? 먹을 때 식감이 식감 약간 파스스하고 막 없어지죠, 녹아서. 맞아. 그게 약간 나는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해야 되나? 어때, 심신안정? 지금 먹어, 지금 먹어. 너무 맛있어. 걸레다 지금 활동이 끝났지? 맞습니다. 뭐하고 지냈어요 계속? 이제 7월 초에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중. 맞아. 키코 언니 오면 안 돼? 콘서트를 초대해 주면 무조건 가야지. 친해지려면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좀 같이 뭔가를 하는 거가 그치? 좋잖아. 그림을 좋아한다고. 그림을 못 그려. 아 그래? 근데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에코백을 준비했어요. 각자 나눠 갖는 거 어때? 너무 좋아. 나는 지우한테 주고 지우는 다현이 주고 다현이 나한테 주는 걸로. 어때? 너무 완벽해. 완벽해. 그러면은 그림 그리기 하면 하겠습니다. 딱 언니랑 어울리는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 진짜? 응. 난 추상화 쪽으로 할게. 벌써 그래. 자. 그림의 기본이 뭐냐? 구성이에요. 되게 전문적. 그지? 장난 아니지. 오.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트리플 S의 그 어쨌든 기본적인 약간 우리가 아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치. 네. 세계관이랑 그런 거 들었을 때 어땠어? 이게 뭐죠? 나는 근데 3번이다 보니까 비교적 완전 초반부터 있어서 그치? 나는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다 됐는데 그치. 뒤에 들어온 멤버들은 그걸 파악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멤버들도 있어. 디멘션? 아니나 그런 하우스 어려운 부분이 살짝 있는 거야. 그냥 포토카드라고 하면 될 걸 이제 굳이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하고 투표라고 하면 될 걸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고. 너희가 또 유닛 활동을 하잖아. 맞아. 뭐 그런 게 디멘션이. 그치. 그 디멘션을 유닛으로 생각하면 좋아. 맞아.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트리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세계관 설명하는데. 진짜. 그리고 트리플 S가 사는 숙소도 뭐 하우스인데 또 HAUS 뭐 이렇게. 맞아. 독일식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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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그거 숙소다. 그리고 투표권은 꼬모다. 꼬모. 24명에서 가장 좋은 점이 있어? 일단 쪽수로 앉아. 쪽수로 앉아. 쪽수로 안 밀린다. 우리 인원으로 기선제압할 수 있다. 아 그러면은 24명에서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시끄러워. 그냥 한 명이 얘기하면 23명이 대답을 한다 생각해봐. 나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인원수 덕분에 내가 담당이 하나가 생겼어. 목청 담당. 아, 근데 약간 발성이 좋은 것 같아. 내가 계속 옆에서 느끼는데 연기 입시를 해가지고 맞아. 연극 발성이 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멤버들이 맨날 나한테 지우야 멤버들한테 몇 시 몇 분까지 준비하라고 말해줘 이러면 이제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준비할게요 이러고. 오 다르게 달라. 그리고 나는 무대 보면서 놀란 게 헤매도 와 헤매 장난에 부산하겠다 진짜 맞아, 이런 느낌. 맞아. 죄송합니다 천박한다는 미안. 나는 그래서 이런 되게 원초적인 질문 있잖아. 예를 들면 24명이 배달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 메뉴를 어떻게 정하지? 아~ 왜 입이 24개라 이거 메뉴를 어떻게 하지? 거짓말 아니고 다 각자 캠플로 시켜 먹어. 다 아무거나. 진짜? 그래서 왔던 배달기사분도 다시 오셔서 되게 의아해. 여기는 여기 뭐지? 여기 약간 없었는데 뭐지? 그러니까. 약간 하시는 기사님들도 어젯밤 꿈인가 뭐 이런 거. 그러면 멤버가 혹시 또 추가된 거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진짜 지금 노리고 있는 S25 자리라든지. 아 그럼 이제 48명? 뭐? 48명이면 버스도 못 탈 텐데. 야 대형 버스 탄다며. 맞아. 와. 다현이는 메인보컬, 지우도 메인보컬이잖아. 이전 유닛에서 메인보컬이었는데 지금은 메메인 메인 정도. 메메인 메인 정도. 맨메인이랑 메인 있어? 그런 느낌. 다현은 잘 먹는다 머리 부피. 다른 사람 뿌듯하게 되게 잘 먹어. 다현이랑 지우가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나? 정말 고마운 기억이 나 있어. 내가 딱 입주하자마자 9명이 이렇게 탁 쫘라락 앉아있어. 눈이 18개. 18개 눈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긴장하기도 하고 좀 움츠려 있었거든? 맞아. 지우가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언니 사인 정했냐고 같이 막 정해주겠다 하면서 옆에서 막 몇 번 막 그려주고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도 톡으로 장문 메시지로 언니 막 긴장할 텐데 너무 고생했고 막 진짜 친하게 지내자고 연락을 이렇게 해준 거야 먼저. 난 진짜 정말 얘가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인가? 그렇지 날개를 잃은 천사.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가? 처음에 이제 다현 언니는 나를 못 만난 상태고 나는 다현 언니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너를 사랑하고 있어 OST가 먼저 나왔어. 근데 그게 트리플S 이름으로 나와서 뭐지 오른가?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거기 서다현이라고 써있길래 에스텐인가? 이 생각을 해서 아 우리 팀에 드디어 메모가 들어왔구나. 메모. 아 그 OST 있잖아. 아 그 혹시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 나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좋아 그럼 내가 마이크를 들고. 좋아 고마워. 난 아직 너를 잊을 수 없나 봐. 바보처럼 너를 기다리고 있어. 기억해줘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서로 원했던 사랑을 이대로 놓지 않을게. 와 아니 좋다 정말 고마워. 부끄럽다. 아유 잠시만. 다 했습니다. 이제 작품을 공개해 주세요. 짜자잔. 이 작품은 다현 언니가 방금 불렀던 너를 사랑하고 있어의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트를 표현했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잔뜩 담아 하트를 10개나 그렸어.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 밑에 많이 귀엽네요.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여백의 미. 맞아요. 여백의 미. 다르긴 달라요.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짠. 이팅. 키코 선배님의 노래 재능을 표현해봤거든요. 이제 복수하는. 이게 저예요? 이 근육 빵빵맨이? 이게 저예요? 이 근육 빵빵맨이? 이제 복수를 하면 어느 정도. 뭘까? 죄송해요. 이게 공간이 없어서 다리를 너무 짧게 그렸는데. 그런 거 한번 찝지 마시라고요. 부디 잘 써주세요. 아, 네. 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지우예요. 이제 지우가 원래 시그니처 동물이 곰돌이래요. 아 맞네. 그치. 그래서 또 제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아까 보시면 이렇게 했거든요. 정확하게 따서 얼굴을 다 그려놓습니다. 아 구도를 딴 거구나. 네. 옆에 요거 중요합니다. S25. 25번지에 S로 저를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약간 그러면 너 공항사진에서 써줄 수 있어? 우당탕탕 그림 그리기 끝! 끝! 우리 지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웨이브분들이 트리플S의 되게 정체성 같은 목소리 맞아, 맞아. 맞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 지우는 또 뮤지컬 좋아한다고. 맞아. 진짜 좋아하는 뮤지컬은 그 N차 관람 있잖아. 회전문 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회전문을 계속 왕왕 돌았어. 넘버 아무거나 아는 거 있으면 살짝만이라도 상관없거든. 혹시 불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지? 드라큘라 OST 중에 우와. Please Don't Make Me Love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그걸 좋아해서 기대된다. 사랑하면 안 돼 원해서도 안 돼 통제할 수 없는 이 느낌 싫어 밝은 아침 햇살 맑은 여름바람 입맞춤 하나에 다 사라질까. 와! 너 목소리가 되게 뮤지컬이랑 막 인지감 있지 않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내가 지우가 뮤지컬 좋아한다 그래서 뭘 하나 연습해왔어. 보여주려고.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그 벨마의 All That Jazz라는 곡을 해볼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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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딴. 인자부터 들어가요. 오, 맞아. 들어갑니다. Come on, baby, 다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stocking 벗고서. 딱, 딱.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거 And all that jazz 여기까지! 와! 진짜! 우리 한국에서 시카고 하잖아. 보러 갈 생각 없어? 지금은? 나는 지난 시즌에 한번 봤어. 아 그래? 근데 이번에도 시간이 되면 보러 가고는 싶은데 콘서트 끝나고 되면 티켓팅 이렇게 해가지고 너 티켓팅도 잘한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나는 사실 내가 티켓팅을 잘한다기보다 많이 해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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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이트로 트냐에 따라서 서버 시간이 달라 그래서 내가 2초라도 더 빨리 하려면 이걸 써야 되고 컴퓨터보다 핸드폰이 더 빨라. 아 진짜로? 핸드폰이 더 좋다. 근데 이제 샘슝이다. 샘슝폰이 더 잘 된다라는 꿀팁. 아까 에코백 그리기 했잖아. 근데 그 그림으로 캐치마인드 같은 걸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못 맞춘 사람이 이거 그림 있잖아. 진으로 활동할 때 찍어서 한번 올려줄게. 일상도 상관없어. 네? 시작. 굳이 뭔가 손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네 지금. 어떻게 나 그림 진짜. 아니야. 짠. 아 노인정. 좀 더 가죠. 하나는 맞았어. 한 글자. 더승사자. 힌트 줄까? 봐봐, 이거 뭐야? 지팡이. 이 사람 누구야? 사또. 사또. 뭔 사또? 뭔 사또? 아니, 지팡이 짚고 있는 이런 수염 있는 사람 누구냐고. 이런 사람 뭐라 그래? 노인? 그렇지. 독거 노인. 아니! 맞아, 독거 노인이야! 노인이잖아. 노인과 바다! 그렇지! 노인이잖아. 노인과 바다! 그렇지! 노인과 바다. 얘 바다잖아. 비슷해. 진짜 동물농장이야? 동물의 숲. 청춘 승부 같은 거. 탈모
샴푸. 쉽다 진짜. 하나 둘 셋 짠. 바람 눈물. 아니 아니. 바다 쓰레기. 쓰레기통 맞지? 이거 전기 의자야? 뭐야? 뭔데 이거? 물티슈. 와! 망했어. 너 이거 매고 공항 가야 돼. 혹시 여러 가지 음악들 장르 구분 없이 듣나? 너 이 플레이리스트가 좀 궁금해서. 난 요새는 겨울 왕국 OST. 레디 고? 레디 고나 Love is an open door 이런 거나. 아, 좋다. Or the first time. 어. 그러면은 혹시 하나 불러 줄 수 있을까? 매매매매매 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노래를 혹시 가사를 조금 보여 줄까 내가? 그러면 안나 저 열려진 창과 문을 봐. 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8,000장 넘는 접시 있었어. 언제나 텅 빈 파티장. 쓸모도 없어 보였어. 드디어 성문 활짝 연다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처음엔 낯설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돼 있어.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 연주 들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밤새 춤춰볼 거야. 너무 흥분한 거 아닐지 몰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야. 와. 아니 목소리 너무 예뻐. 아, 고마워. 지유는 그러면 혹시 요즘 플레이리스트 어떻게 돼? 시아주수 선배님 나비라는 곡이 있는데 내가 그 노래 가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 그럼 해볼게. 다시 한 걸음 내디뎌 가슴 가득히 하늘을 느껴와. 벗어나고 싶다 해도 피하고 싶어질 때라도 난 다시 일어서야 해. It's my way. 호호호호호. My own way. 호호호호호. 다시. 오! 와 미쳤다. 예뻐 예뻐. 목소리가 이렇게 어떻게 다들 이렇게 예뻐. 옷꽃을 먹은 것 같아. 진짜 입꼬리로 탄탄한 팀이에요 트리플S가. 우리 다현이랑 지우가 매매보 매보잖아. 혹시 보컬로서나 이런 거에 목표? 아니면 요즘 좀 고민? 약간 이런 거 있나 음악적으로? 보컬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고 있을 고민이긴 한데 이제 목이 많이 이제 상하니까. 그러니까 노래는 나는 솔직히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제 나의 그런 감정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노래인데 조금 숙제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아서 그게 조금 난 슬픈 것 같아. 완전 이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 너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 뭔가 네가 좋아서 하는 노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연습할 때도 그렇고 나는 웨이브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너가 막 화려한 거를 엄청난 고음을 안 쳐도 네 목소리를 좋아하고 네가 내는 감정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지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걸로 걱정하지 마. 너무 잘 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돼. 너가 좋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 와 지금 굉장히 뭔가 마음이 심신 안정해. 모링쿠키 같은 존재야. 그럼 우리가 오늘 모인 음악, 노래
또 정해봐야 돼. 우리 다현이랑 지우가 원하는 음악 있을까? 하나, 둘, 셋! 지우! 아, 맞아. 그거 좋던데. 그게 진짜 우리가 듣자마자 키코 언니랑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한번 슥 들어볼까? 어떤 곡인지? 혹시 치유를 어떤 식으로 좀 평가하고 싶다라는 어떤 니즈가 있으면 말해줘. 살짝 한이 맺힌 느낌으로 더 딥하게 편곡을 해서 벅차오르는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다현 언니가 말한 약간 이런 느낌에다가 감동적이게 조금 이 감정을 더 담을 수 있는. 아하. 우리가 스몰룸을 때 항상 내가 물어보는 게 의상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이거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던져도 돼. 한복 입고 싶어. 한복 입고 싶어. 치유? 나는 이럴 게 없어. 나는 이럴 게 없어. 아니면 완전 소녀 하는 거는? 공주 소녀. 나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주님의 치유 타임인 거지. 나 진짜 공주 같은 옷 너무 입어보고 싶네. 그러면 세 명이서 드레스 입자. 여기 세팅 장갑 딱 끼고 티아라 딱 메고 프리키아 변신. 이래놓고 나중에 스타일리스트들 사진 오면 다 그냥 원래 컨셉대로 가요. 키코, 다현, 지우, 누구시에서 만나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코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워 오시는데 네.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브랜드에서 티아라와 이 보석들을 맞췄다, 그죠? 맞아요. 아니, 사실 이거 옷을 어제 제가 헤매를 안 하고 입으니까 그 말주커리 잡았어요. 그 어머니 같은 거예요, 제가. 봄이 오는 소리와 내 눈물 소리 Driven underwater. 본방의 엔딩 요정처럼 공주니까 공주 엔딩 해보자. 너무 흥분한 거 아닐지 몰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